안녕하세요. 세법 이준호입니다. 드디어 공인중개사 30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위의 부동산 세법 해설과 함께 총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총평의 결론은 뭐다? 좀 어려웠다. 그러나 수업에 충실히 임한 수험생들은 충분히 12개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의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비교 문제. 전체를 보는 비교 문제와 그리고 뭐냐면은 계산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됐네요. 그래서 비교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그래서 상중하로 따졌을 때는 상위 한네 문제 정도. 그래서 중급 문제는 8개, 나머지는 학급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잘못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반드시 33회 때는 합격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해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16문제 중에 총론 파트 전체죠. 그래서 이 세법은 총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강론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론은 지엽적인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네요. 시가표준액 우리 수없이 배웠잖아요.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가액.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이거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 종합문제가 출제됐네요. 종합문제.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종합문제가 출제됐고, 자, 그 다음, 취득세. 취득세는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두 문제가 출제됐다. 역시, 뭐가 출제됐다? 종합문제. 종합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고요. 그리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뭐가 출제됐다? 납세, 의무자, 수없이 우리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와 종부세, 항상 필수가 뭐다? 비교를 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재산세는 두 문제. 두 문제. 그래서 두 문제 중에 세율을 묻는 문제. 표준 세율. 그러니까 세율.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죠. 수업 시간에. 표준 세율. 그리고 10시. 그리고 역시 뭐다? 종합 문제가 출제됐다. 종합 문제. 자, 그럼 종부세는 원래 평균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죠? 그러나 이번에는 특징이 세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역시 뭐다? 비교 문제. 비교 문제가 출제됐네요. 그리고 한 문제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게 출제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역시 뭐가 출제됐다? 종합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리고 뭐가 있다 이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항상 등록면허세는 뭐다? 전체 내용.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 전세권.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네요. 그리고 가장 비중도가 높은 뭐다? 양도세. 양도소득세가 6문제가 출제됐어요. 6문제. 그래서 이번에 양도소득세의 특징은 미등기에 관한 내용이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왜두 문제 출제됐을까요? 점수 주려고요. 미등기. 두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취득시기, 양도시기. 왜 출제됐을까요? 점수 주려고. 한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특징이 뭐다? 계산 문제.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한 분들은 계산 문제도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됐네요. 그러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국외. 항상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죠? 국외 자산 양도, 그리고 언제나 출제되는 뭐다? 이월과세. 또 출제됐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여섯 개. 이렇게 해서 16 문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다? 이렇게 종합 문제, 종합 문제, 종합 문제, 종합 문제, 비교 문제. 그래서 33회 때 수험 전략 부동산 세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론만 잘하면 안 되겠죠?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다? 평상시에 꾸준히 학습을 한다면은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다. 좌우간 33회 응시하는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화이팅을 하길 바라면서 총평 마칩니다. 감사합니다.